본 방송은 iBlog.com을 통해서 송출되고 있습니다. 미디어 플랫폼 iBlog, iBlog.com. 네, 오늘도요. 해외에서 일하시느라고 고생하시는 우리 한국분들, 그리고 공부하느라고 애쓰시는 유학생분들 많이 계시죠? 그리고 또 앞으로 그런 계획이 있으신 많은 분들,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불편 없이, 고생 없이 다양한 표현을 배울 수 있도록 우리 134강 준비를 했습니다. 다 같이 공부를 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장소는요. Monica and Rachel's 이렇게 나와 있죠. Monica의 집이 되겠고요. 거기 설명 잠깐 보세요. 네, 거기 설명 보면 everyone but Joy 이렇게 나와 있죠. everyone but Joy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럴 때 but 그러면 해석을 어떻게 하나요? 그렇죠. 이럴 때 but 그러면 이제 그러나라고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but 다음에 이제 명사가 나오면요. 뭐뭐는 제외하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everyone but Joy 그러면 Joy를 제외한 모든 사람들. 조이를 제외한 모든 친구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everyone but Joy is waiting for Phoebe to arrive for her surprise birthday party.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Phoebe를 기다리고 있어요. 뭐 하도록? 그녀의 surprise 생일 파티를 위해서 Phoebe가 도착하기를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전 시간에 봤지만 조이는 왜 빠졌어요? 그렇죠. Phoebe의 쌍둥이 언니죠. Ursula한테 빠져가지고 그녀의 생일 파티에 간 거고 나머지 친구들은 이제 Phoebe의 생일 파티를 축하해주기 위해서 surprise party를 이렇게 해놓고 기다리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러면 대본 공부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이첼이 다른 친구들 앞에서 모니카와 자신이 병원에서 만났었던 아주 그 멋진 의사들에 대해서 이렇게 자랑하는 그러한 장면이 되겠습니다. The very cute doctors asked us out for tomorrow night. And I said yes. 얘들아 있지? 너무너무너무 잘생긴 의사가 우리한테 내일 밤 데이트 신청했어.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거기 보시면 이제 ask us out 이렇게 나오죠. ask out은 많이 설명드렸죠. 밖으로 나가 자고 요청하다. 다시 한번 뭐예요? 데이트 신청하다. 이렇게 외웠습니다. Asked us out for tomorrow night. 이렇게 얘기했죠. 내일 밤 우리 보고 데이트하자고 신청했어.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And I said yes. 그래서 내가 얼른 냉큼 좋다고 했지 뭐. 이렇게 지금 친구들한테 자랑을 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모니카는 약간 좀 이성적이죠. 레이첼보다는 그죠? 옆에서 모니카가 조금은 한심하다는 듯이 보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I think it's totally insane. 네, 들으셨나요? 굉장히 짧은 문장인데요. 이 문장 우리가 미디에서 왠지 많이 들어본 문장 같아요. 굉장히 많이 쓰는 표현이죠?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I think it's totally insane. 그렇죠. 이제까지 꾸준히 들어오신 분들은 뭐 이 정도 문장은 이제 어느 정도 파악이 되죠. 그죠? 워낙에 뻔한 발음 법칙. 그죠? I think를 우선 붙여줬습니다. I think. It's totally insane.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좋습니다.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I think it's totally insane. I think 그러면은 우리가 패턴을 배웠죠. 내가 보기엔 뭐뭐인 것 같아. 이렇게 공부를 했고요. It's totally insane. 이렇게 배웠는데 it's 마찬가지로 it is. 그죠? 혹은 it was. 뭐 상관없습니다. 뒤에 totally인데요. 요 단어는 워낙에 많이 들었어요. 우리가 totally 그러지 않죠. T가 단어 중간에 있으면 살짝 리을 발음 해주라. 그래서 totally insane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It's totally insane 그러면 완전히 insane, 제정신이 아닌 완전히 미쳤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I think가 붙었으니까 어떻게 하면 돼요? 그렇죠. 야, 내가 보기엔 완전히 미친 짓이야.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한 겁니다. I think it's totally insane. 좋습니다. 어렵지 않았고요.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I think it's totally insane. 자, 옆에서 모니카가 얘기를 한 겁니다. 아, 레이첼, 내가 보기엔 좀 미친 것 같아. 미친 짓이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이렇게 레이첼이 모니카한테 얘기를 합니다. What? 모니카? 아, 왜 그래, 모니카? It doesn't mean I'm stuck in them. It doesn't mean I'm stuck in them.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It doesn't mean. 오늘 공부하실 그런 패턴이 되겠습니다. mean에 관련된 패턴, 세 번째 패턴이 되겠는데요. It doesn't mean. 뭐뭐라는 건
그렇죠. 아니야 이런 뜻이야. 그것은 뜻하지 않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해석하지 마시고요. 이 사람들이 it doesn't mean 이렇게 붙이는 건요. 뭐뭐란 뜻은 아니고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좀 이따가 좀 더 구체적으로 자세히 설명드리겠고요. 뒤에 I'm stuck on them 이렇게 나와 있죠. I'm stuck on them. Stuck on도 뭐 글쎄요. 우리 팝송 좋아하시는 분들 많이 들어보셨죠. Stuck on. 예,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뭐에 푹 빠지다라는 뜻인데요. 그럼 어떤 뜻이세요? 모니카나 그 걔네들한테 그 의사들한테 푹 빠졌다는 뜻은 그렇다고 아니야. 뭐 이런 의미로 보시면 되겠죠. 그죠? 좋습니다. Stuck on 나왔는데 요거 조금 문법적으로 좀 정리를 해볼까요? 좋습니다. 자, 이것만은 꼭. 일단 그 stuck이라는 단어가 조금 의심스럽죠. 그죠? 이게 이제 원래 단어는 아닐 거고요. 원래 원형은 stick이라는 단어입니다. stick. stick이라는 단어인데 이게 조금 외우기 어려우면은 뭐를 생각하라 그랬어요? 예, 제가 이제 단어 방송에서 설명 드렸었는데, 우리가 스티커죠, 스티커. 스티커는 뭐예요? 딱 붙이는 거죠, 스티커. 스티커가 이 stick이라는 단어에서 온 겁니다. 이 R을 붙였을 뿐이에요. 그럼 stick이라는 단어가 동사겠죠. 붙이다라는 뜻이에요, 그냥. 그래서 stick on 그러면요, 어디 어디에 붙이다라는 뜻입니다. stick on, 어디 어디에 붙이다. 그런데, 이게 이제 수동형으로 쓰였잖아요, 그죠? It doesn't mean I'm stuck on them. 이렇게 나와있죠. Be stuck on. 이렇게 쓴 겁니다. stick에 그렇죠. 분사형이 stuck이에요. 그래서 be stuck on 그러면 이게 수동태입니다. 어디 어디에 딱 달라붙게 되다라는 뜻인데 약간 좀 그 의미를 넣어서요. 뉘앙스를 넣어서 무슨 뜻이냐면 어디에 푹 빠진 겁니다. 못 헤어나는 거. 그걸 be stuck on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의미 아시겠죠? 그래서 보통 이 stuck on 그러면 앞에 비동사를 그냥 생략해서 표현을 하는 겁니다. 문장을 쓸 때는 비동사 stuck on 이렇게 써줘야 되죠. 대본처럼. It doesn't mean I'm stuck on them. 그렇다면 내가 그 사람들한테 푹 빠졌다는 뜻은 아니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해석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거기 173페이지 잠깐 보세요. 그 예문 보시면요. 뭐 이런 표현일 때 그냥 쓰는 거예요. The boy is stuck on his girlfriend. 표현이 좀 재밌죠. 그 소녀는 자기 여자친구한테 푹 빠져있다. Stuck on. 여러분들도 좀 많이 사용을 하십시오. 예, 혹시 뭐 애인이나 남자친구, 여자친구 있으신 분들은 stuck on 하세요. 푹 빠지다 이런 뜻이 딱 달라붙다는 뜻인데 헤어나오질 못하는 거야. 그런 의미가 있고요. 꼭 뭐 사람 사이의 관계뿐만이 아니라 뭐 밑에 문장도 그렇죠. The student was stuck on math. 그 학생은 수학에 빠져있다. 이런 표현일 때도 그냥 stuck on 다음에 명사 이렇게 사용하면 된다는 거 아시겠죠? Be stuck on이 원래는 원래대로의 그 표현이 맞습니다. 근데 보통 이 비동사 빼고 그냥 stuck on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죠? 예, 그래서 뭐에 빠져있다. 약간 그 남녀관계에 좀 로맨틱한 표현이기 때문에 그냥 뭐 팝송이나 이런 데 보면 stuck on 쓰는데 앞에 I am이 빠진 겁니다. 수동태로 쓰였다는 거 그걸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좋습니다. 자, 그럼 대본으로 다시 돌아와서요. 자, 지금 레이첼이 모니카한테 얘기를 한 겁니다. Monica, it doesn't mean I'm stuck in them, but they're cute. They're doctors, cute doctors. Doctors who are cute. 자, 지금 이렇게 횡설수설 하는 겁니다. 마음을 들켜서 횡설수설 하는 거야. Monica, 그렇다고 내가 뭐 그 사람들한테 빠졌다는 뜻은 아닌데 귀엽잖아. 그리고 의사고 귀여운 의사. 의사인데 귀엽잖아. 지금 이렇게 굉장히 횡설수설하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때 문을 열고 누군가가 들어오죠. 그러니까 그 방 안에 있던 다른 친구들 모두가 그렇죠. 지금 서프라이즈 파티를 준비하고 있죠. 문을 열고 누군가 들어오니까 다들 외칩니다. 서프라이즈! 오! 자, 방문을 열고 들어온 사람이 로스죠. 로스인데 로스가 이제 그 페이비한테 주려고 생일 케이크를 들고 왔다가 친구들이 서프라이즈 이렇게 하니까 놀란 거예요. 그래서 생일 케이크를 떨어뜨립니다. 떨어뜨려요. 그래서 로스가 이제 친구들한테 얘기를 합니다. What the hell are you doing? 야, 니들 뭐 하는 거야 지금? 이렇게 얘기하면서 다음과 같이 얘기를 합니다. 오늘 리스닝 두 번째 문장인데요. 들어보도록 하죠. He scared the crap out of me. (웃음) 자, 벌어진 상황에 비해서 너무나 차분한 로스. 예, 좋습니다. 이걸 우리가 따로 녹음을 했어. 따로 녹음을 해서 약간 좀 상황, 제가 대본 연기하는 거하고 좀 다릅니다.
자, 일단 중요한 건 뭐냐면요. 이거 굉장히 많이 얘기를 하는데, 아, 이거 리스팅 좀 어렵죠. 이게 관용적인 표현입니다. 소위 말해서. 어려운 단어는 없는 것 같은데, 어쨌든 여러분들이 조금 주의해서 좀 기억을 해 두셔야 되는 그러한 표현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You scared the crap out of me. 이거 뭐 이렇게 좋은 표현은 아닌데요. 좋은 표현 아닌데, 아, 이 사람도 굉장히 많이 말을 합니다. 자, 뭐를 들으셨나요? You는 들으셨죠? 맨 처음에 you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시작을 하는데요. 동사가 뭐예요? 혹시 들으셨나요? You scared 이렇게 얘기합니다. Scared. 그 미드를 보다 보면은 scared이라는 단어 굉장히 많이 쓰는 거 알 수 있죠. 그죠? 겁나게 하다, 뭐 윽박지르다. 그죠? 뭐 두려움을 주다. 뭐 이런 의미인데 scared 혹은 뭐 무섭다 이렇게 표현할 때도 쓰죠. You scared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crap이라는 단어도 들린 것 같아요. crap도 많이 얘기를 했죠. 우리나라에서 회화 배울 땐 전혀 볼 수 없는 표현. 그죠? 근데 미국 사람들 회화에서는 굉장히 많이 쓰는 단어입니다. crap. You scared the crap out of me.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뒤에가 문제인데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You scared the crap out of me. 자, 뒤에 표현 뭐였어요? You scared the crap out of me.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요거 우리가 어디서 배웠어요? 기억나시나요? 그쵸, I'm out of here. 이거 했었죠? 나 여기 바로 떠나야 돼. 이렇게 표현할 때. 알아, 이렇게 얘기했는데 out of죠. out of인데 줄여서 O-U-T-T-A로 그냥 이렇게 우리가 속어처럼 그냥 줄임 표현으로 쓰죠. 그래서 알아 이렇게 발음을 했습니다. You scared the crap out of me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Out of me예요. 그죠? 나의 바깥으로라는 뜻인데 이게 줄여서 out of가 발음하기가 어렵단 말이야. 빨리 말할 때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냥 알아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야. 아시겠죠? You scared the crap out of me. You scared the crap out of me. 자, 일단 you scared 그럼 무슨 뜻이에요? 너 혹은 너희들이 놀라게 했다라는 뜻이죠. You scared. 너희들이 놀라게 했어 이런 의미고요. 뒤에 the crap out of me. The crap out of me. 이거는요. 이거는 그냥 외워두세요. 이거는 그렇죠. 외워두시고 쓰지는 마세요. 여러분들이 사용은 하지 마시고 약간 비속어 같은 겁니다. 근데 원어민들이 자기들끼리 하는 표현 혹은 나한테 막 이런저런 얘기할 때 알아듣고 싶으면은 the crap out of me 이거는 기억을 해두십시다. 아시겠죠? 여러분들이 쓰지 말고 이렇게 비속어는 배우면 안 돼. 사실은 이게 왜 비속어냐 그러면 crap이라는 단어는 몇 번 했었죠? 좀 안 좋은 거죠. 그죠? 보통 뭐 막 정말 바쁜 일이 있어서 운전을 막 하러 가 운전을 하면서 가고 있는데 개따나 거기다 속도 위반으로 경찰차가 윙 하면서 따라와. 그럴 때 crap 주인공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그런 표현. 그러니까 아주 뭐 예를 들어서 뭐 에이 젠장 뭐 이런 표현인데 원래 의미는 약간 좀 헛소리 아니면 쓰레기 같은 거 오물덩어리 이런 걸 보통 crap이라고 합니다. 아주 좀 안 좋은 의미죠. 그래서 그 미국 말 중에서 요거하고 비슷하게 쓰이는 표현이 소위 말해서 우리가 shit 이렇게 얘기하는 거. 그죠? shit 그것도 어떻게 보면 그거죠. 그죠? 사람의 오물. 이걸 얘기를 하는 건데 그거 거의 같은 의미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the crap out of me 그러면요. out of me죠. 그러니까 내 몸 밖으로 crap이 찔끔찔끔 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표현 뭐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너무 놀라면 뭐 글쎄 뭐 지린다라고 하나요? 그 맞는 표현인가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오줌 찔끔 싼다 그러잖아요. 너무 놀라면 그죠? 그런 의미로 보시면 돼요. 약간 뉘앙스가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you scared the crap out of me 이렇게 얘기하면 너희들이 내 오줌 지릴 정도로 놀래켰어. 뭐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crap이라는 단어는 오줌이라는 뜻보다는 좀 큰 거예요. 큰 건데 뭐 그렇게 제가 표현할 필요는 없고 약간 그러니까 shit out of me 그거하고 같이 쓰기도 합니다. 그 정도로 좀 비속어 표현이에요. 그걸 좀 기억을 해두세요. The crap out of me. 이거 굉장히 많이 씁니다. 이 사람들이 비속어로 굉장히 많이 써요. 참고로 좀 알아두시길 바라겠습니다. 어려운 표현 아닙니다. 그냥 강조하는 표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에다 동사 쓰면요. 뭐 예를 들어서 beat 그럼 뭐예요? 때리다라는 뜻이죠. Beat the crap out of me 이렇게 얘기하면 뭐예요? 그렇죠. 엄청 두들겨 맞다라는 뜻입니다. 내가 오줌 찔끔 싸도록 뭐 응가하도록 했다라는 뜻이니까 그 정도로 나를 힘들겠다 이런 뜻이야. 우리나라 표현으로는 뭐가 있어요? 비슷한 표현으로. 그렇죠. 우리나라는 그런 거 있죠. 뭐 애 떨어질 뻔했다 이렇게 얘기하죠. 저 놀랬을 때 애 떨어질 뻔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거 거의 같은 수준이에요.
별로 좋은 표현은 아니죠. 그렇죠? 미국 사람들이 이제 애 떨어지다는 표현을 안 쓰고요. 이렇게 어떤 사람의 오물을 이용한 표현을 자주 씁니다. 비속어로. You scare the crap out of me. 지금 여기서는 로스는 굉장히 올바른 청년이죠. 바른 청년이고. 근데 로스도 워낙 놀라다 보니까 이런 비속어를 쓴 거야. 그래서 그것 때문에라도 사람들이 더 웃은 겁니다. 아시겠죠? 예, 이 표현 요긴하게 쓰시길 바라겠습니다. 좋습니다. 다시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You scared the crap out of me. 자, 옆에 있던 레이첼이요. 그때 떨어진 물건을 보고 이렇게 물어봅니다. What's that, the cake? 야, 이거 케이크야? 이렇게 물어봤어요. 자, 이때 로스가 대답을 하죠. Yeah, I got a lemon squash. 자, 원래는 그 lemon cake이죠. A lemon cake인데 지금 떨어뜨렸잖아. 그래서 완전히 묵사발이 됐어요. 묵사발이 돼서 그냥 로스가 애둘러서 그냥 예, 그 조크를 발휘한 거죠. I got a lemon squash.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Squash 그러면요, 그렇죠. 이 뭐 묵사발, 뭐 곤죽, 예, 뭐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I got a lemon squash. 나 레몬 곤죽 케이크 갖고 왔어.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상황에 대해서 빗대서 얘기를 한 겁니다. 자, 그러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모니카가 친구들을 불러 세우죠. Come on, come on. She'll be here any minute. 야, 다들 모여, 다들 모여. 피비 곧 올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She'll be here any minute. 곧 있으면 피비가 올 거야. 자, 그래서 친구들이 케이크를 그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요. 삥 둘러서 거기 모여 있습니다. 그래서 로스가 조심스럽게 케이크를 꺼내죠. 옆에 있던 레이첼이 얘기를 하는 거야. I hope it's okay. 괜찮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꺼내고 보니까 완전 묵사발이 됐어요. 친구들이 다 같이 막 이렇게 실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옆에 있던 챈러가 케이크에 글을 써놨겠죠. 케이크에 쓰여진 글을 읽습니다. Happy birthday, Peehee. 네. 이게 원래 Happy Birthday Phoebe죠. Phoebe인데 이제 케이크 떨어지면서 곤죽되면서 이제 그렇죠. 뭐 스펠링이 떨어지고 막 뒤바뀐 거라서 Phoebe 이렇게 발음을 했습니다. 이게 약간 중의적인 표현이 있는데요. 그런 의미도 있고 이 드라마를 보다 보면 이제 P라는 단어 굉장히 많이 쓰죠. 이 사람들이죠. 이 오줌 싸다라는 뜻인데 Phoebe 그랬으니까 약간 의미가 그런 의미도 조금 섞여 있어요. 이 안에. 피, 희잖아. 희, 그럼 이제 남성을 상징하죠. 피, 그랬으니까 오줌 싸게, 뭐, 이런 뉘앙스를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오줌 싸게 생일 축하해, 뭐, 이런 의미로 여러분들이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 미드가 이런 식으로 약간 좀, 이런 중의적인 의미를 좀 많이 아셔야지 좀 재밌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럼 대본 공부 마치도록 하고요. 발음 법칙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네, 오늘 발음 법칙에 나왔던 그 사용된 listening 두 개의 문장 굉장히 간단했습니다. 짧게 듣고 똑같이 발음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문장 듣고 발음해 볼게요. I think it's totally insane. 좋습니다. 어떻게 발음했어요? 곳곳에 발음 법칙이 숨어 있었죠? I think. 이거 굉장히 많이 쓰는 거니까 꼭 여러분들이 놓치지 마시고요. It's 마찬가지로 비동사 줄여서 발음한다는 거. It's totally. T가 단어 중간에 있으면 약간 리얼 발음, 그죠? Totally 이렇게 발음하지 마세요. Totally insane. I think it's totally insane. 좋습니다. 듣고 따라해 보도록 할게요. I think it's totally insane. 완전히 미친 것 같아. 뭐 이런 의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표현은 그냥 많이 쓰이니까 문장 자체로 이것도 여러분들 입으로 좀 익혀놓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마지막 듣고 따라해 보도록 할게요. I think it's totally insane. 네, 좋습니다. 두 번째 문장 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 문장은 일단 이 표현을 좀 기억을 해두셔야 되겠죠. The crap out of me. The crap out of me인데요. 그렇게 발음하기 어려우니까 그냥 알아. 이렇게 발음을 해줍니다. The crap out of me. The crap out of me. You scare the crap out of me. You scare the crap out of me. 좋습니다. 듣고 따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You scared the crap out of me. 잘했어요. 다시 한 번 더. You scared the crap out of me. 네, 좋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듣고 따라해 보도록 할게요. You scared the crap out of me. 네, 오늘 두 문장은요, 발음 법칙도 중요하지만 두 문장 그냥 머릿속에 기억해 놓기. 아시겠죠? 굉장히 많이 쓰는, 미드를 보다 보면 굉장히 많이 들릴 겁니다. 좋습니다. 자, 그러면 네 번째 섹션이요. 기초 영어 회화 패턴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우리는 mean이라는 동사가 들어간 패턴을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단순하게 의미하다, 뜻하다 이런 의미로만 알고 있었는데 패턴화해서 보니까 약간 뉘앙스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조금은 다른 의미로 많이 쓰이죠. 그러니까 좀 더 자연스러운 뜻으로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까 대본에 잠깐 나왔었는데 오늘 공부하실 패턴은요. mean이 들어가는 세 번째 패턴이 되겠죠. It doesn't mean. It doesn't mean. 이 패턴을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장만 보면 별로 큰 그 문장은 아니에요. 어려운 문장 아니에요. 그죠? 그냥 단순하게 해석하면 어떻게 돼요? 그것은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의미인데 그렇게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그런 표현으로 쓰는 경우 거의 없죠. 그런 말 쓰는 경우 없죠. 우리가 보통 뭐라 그래요? 뭐뭐는 아니야. 뭐뭐라고 하는 건 아니야. 뭐 이런 의미로 쓰이죠. 그래서 뭐뭐라고 하는 건 아니야. 뭐뭐라는 거는 아니야. 이렇게 표현할 때 고민하지 마시고 그거를 영어로 하나하나 하려고 하면 단어가 도무지 생각이 안 나.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 항상 그렇죠. 이 표현을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됩니다. It doesn't mean. It doesn't mean. 그것은 뜻하는 것이 아니야. 이런 뜻인데 그냥 우리가 뉘앙스적으로 해석을 하면요. 뭐뭐라는 건 아니야. 이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굉장히 여러분들이 일상생활에서 많이 쓰겠죠. 꼭 기억을 해둡시다. 자, 문장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패턴 공부할 때 mean으로 끝날 때 뒤에 그냥 그렇죠. 뭐 대시나 이런 거 고민하지 마시고요. 주어 동사만 사용하면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it doesn't mean 다음에 뭐가 붙으면 뭐뭐라는 건 아니야 이렇게 표현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뒤에 붙일 때는 it doesn't mean 다음에 그냥 주어 동사. 주어, 동사 이렇게만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런 거예요. 첫 번째 문장 보시면요. 아, 그게 사실이라는 뜻은 아니야. 이럴 때. 그게 사실이라는 거는 아니야. It doesn't mean. 그럼 뒤에 뭘 쓰면 돼요? 그렇죠. 그것은 사실이다라는 표현을 쓰면 되겠죠. 그러면 그것은 사실이라는 것이 아니다. It doesn't mean 이렇게 나오니까. 그죠? 뒤에 주어, 동사를 쓰면 되겠습니다. 그것이 사실이다라는 표현을 쓰면 it is true 이렇게만 표현하면 되겠죠. 이해하셨어요? 따라오셨어요? 자, 그럼 문장 만들면 어떻게 돼요? 그게 사실이라는 거는 아니고 it doesn't mean it is true. 한 번 더요. It doesn't mean it is true. 아시겠죠? 다시 한 번 더. 아, 그게 사실이라는 뜻은 아니고 it doesn't mean it's true. 한 번 더요. It doesn't mean it's true. 뒤에 주어 동사만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해석할 때도요. 뜻하는 것은 아니야. 이렇게 해석하지 마시고 뭐뭐라는 건 아니야. 그렇게 자연스럽게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문장 보도록 할게요. 아유, 뭐 그렇다고 해서 걔가 그 여자애를 싫어한다는 뜻은 아니야. 그가 그녀를 싫어한다는 거는 아니야. 자, 문장이 섰어요. 머릿속에.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교재 보지 말고 한번 문장을 만들어 보세요. 걔가, 그 남자애가 그녀를 싫어한다는 뜻은 아니야. 그렇죠. 바로 왔죠. It doesn't mean 그가 그녀를 싫어하다.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죠. He hates her. 되나? Hate 그러면은 뭐 싫어하다. 뭐 그렇죠. 아주 싫어하다. 징후하다. 이런 표현으로 보시면 되겠죠. It doesn't mean he hates her. 한 번 더요. It doesn't mean he hates her. 아유, 걔가 그 여자애를 싫어한다는 뜻은 아니야. It doesn't mean he hates her. 한 번 더요. It doesn't mean he hates her. 좋습니다. 어렵진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it doesn't mean 이게 일상생활 회화에서 얼마나 머릿속에 생각나느냐 그게 문제야.
그러니까 항상 주의할 거 뭐냐면 패턴을 배우시면요. 특히 이제 mean에 관련된 패턴도 많이 쓰거든요. 그러니까 문장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고요. 그러면 굉장히 오래가고 그게 좀 어려우신 분들은 it doesn't mean 뭐뭐라는 건 아니야. 이거를 한 20번, 30번 계속 되뇌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좀 각인이 될 거야. 아시겠죠? It doesn't mean he hates her. 아유, 걔가 뭐 그 여자에 싫어한다는 뜻은 아니고 뭐 이런 의미로 보시면 됩니다. 좋습니다. 자, 세 번째 문장 보도록 할게요. 자, 이거는 어떤 경우 쓰나요? 아야, 오해하지 마. 아이, 그렇다고 네가 멍청하다는 뜻은 아니고. 자, 뭐 이렇게 쓰는데 이런 것을 쓰는 경우가 있나? 이런 표현 쓰면 안 되죠. 근데 친구한테 아이, 그렇다고 네가 멍청하다는 뜻은 아니고. 자, 왔어요. 문장이 머릿속에 정립이 됐습니까? 네가 멍청하다는 건 아니고 it doesn't mean 네가 멍청하다. It doesn't mean 그렇죠. You are stupid. 맞죠? It doesn't mean you're stupid. It doesn't mean you're stupid. 아유, 네가 멍청하다는 뜻은 아니고 it doesn't mean you're stupid. 오해를 깨주세요. It doesn't mean you're stupid. 한 번 더. 네가 멍청하다라는 뜻은 아니고 it doesn't mean you're stupid. 좋습니다. 네 번째 문장 보도록 할게요. 난 뭐 항상 네가 옆에 있으면 편하긴 한데 뭐 그렇다고 그만큼 또 우리가 그렇게 가깝다는 뜻은 아니고 말이야. 뭐 이런 표현 많이 듣죠. 그죠? 우리가 가깝다는 뜻은 아니야. 우리가 가깝다는 뜻은 아니야. 문장이 맞나요? 우리가 가깝다는 뜻은 아니야. 그렇지. 우리가 가깝다. 가깝다라는 단어를 또 생각하려고 하면 안 된단 말이야. 그죠? 가깝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또 머릿속에서 막히면 안 됩니다. 우리가 가깝다. 우리가 표현해 배웠죠? It doesn't mean we are close. 가까운. 배웠잖아요. 밀접한. It doesn't mean we are close. 우리가 가깝다는 뜻은 아니고 It doesn't mean we are close. 한 번 더요. 우리가 가깝다는 건 아니야. It doesn't mean we're close. 좋습니다. 따라오시길 바라겠습니다. 마지막 문장 보도록 할게요. 우리 잠시 서로를 위해서 잠시만 연락하지 말고 좀 떨어져 있자. 왜 그래 갑자기? 우리 끝나는 거야? 아니, 그렇다고 완전히 끝났다는 건 아니고 완전히 끝났다는 건 아니고 철렁했어요, 그죠? 남자분들 얼마나 많은 이런 통고를 받았을까. 자, 완전히 끝났다는 건 아니야. 이렇게 좀 얘기를 해주세요, 여자분들. 무턱대고 그냥 잠시만 좀 연락 끊고 있어보자. 이러면 어떻게 어쩌란 얘기야. 남자분들은 남자들은 오해의 동물입니다. 오해의 동물이야. 여자들이 얘기를 해줘야 알아. 완전히 끝났다는 건 아니야. 할 수 있겠죠. 자, 문제 한번 반대로 보세요. 완전히 끝났다는 건 아니야. 주어가 없어요, 지금. 주어가 없으면은 it를 쓰면 되겠죠? 완전히 끝났다는 건 아니야. It doesn't mean 끝나다라는 표현. 그렇죠. 뭐, 물론 finish를 생각하신 분도 있겠지만, 있으시겠지만, 여기서 이제 주어가 없으니까 it가 주어일 경우는, 그렇죠. finish보다는 be over. 이걸 쓰나요? 완전히 끝나다 그랬으니까 it's all over. 이렇게 표현하시면 되겠죠. 맞죠? 그럼 어떻게 돼요? 완전히 끝났다는 건 아니야. It doesn't mean it's all over. 다시 한번요. It doesn't mean it's all over. 아유, 우리가 완전히 끝났다는 건 아니야. It doesn't mean it's all over. 한 번 더요. It doesn't mean it's all over. 좋습니다. 좋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오늘 공부하신 패턴이죠. It doesn't mean. 이 mean이라는 단어를 이용한 패턴이 상당히 좀 맛깔나는 표현이 많습니다. 뒤에도 뭐 패턴이 아직 몇 개 남아있는데 그냥 단순하게 의미하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조금 어색해지고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그러한 의미로 쓰이는 패턴이 많다는 거 그걸 좀 알아두시고 it doesn't mean 뭐뭐라는 건 아니야. 이것도 지금 현재부터 여러분들이 오늘 일상생활에서 많이 쓸 수 있겠죠. 그런 표현 많이 있겠죠. 그렇죠? 오해를 풀어주세요. 아시겠죠? 그래서 오해를 풀 때는 상대방한테 달려가서 아유 왜 그래? It doesn't mean 이렇게 표현을 해주세요. 뭐뭐라 하는 건 아니야. 이렇게 오해를 풀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요. 오늘 mean이 들어간 패턴, 세 번째 패턴 It
doesn't mean까지 공부를 했습니다. 아울러 대본 공부했고요. 발음 법칙까지 우리가 짜임새 있게 공부를 했죠. 좋습니다. 오늘 134강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저는 마찬가지로 다음 강의 135강에서 또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